한국 학생들은 유별나게 시각 지향적이다라고 됐어요. 그래서 과목을 뭐 어떤 과목을 막론하고 어쨌든 그게 그리고 표현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걸 기획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천서도 손쉽게 써줄 수가 있어요. 아까 수행평가는 다양해야 한다 말씀드렸죠. 개별 과제도 줘요. 그러니까 얘는 미대를 가려는 아이입니다. 미대를 가려는 아이가 너는 그럼 미대 갈 아이니까 그림으로 수행평가를 해라. 그랬더니 2학기 중간고사 때 이렇게 하더니 기말에 이렇게 하고 2학기에는 이렇게 단원의 주제를 남녀평등 주제에서 같이 뭐라 그러지? 하우스 가사일 하는 아빠의 모습, 지금 얼굴이 찌들어 있는 이런 작품까지 해서 그러니까 추천서도 아주 손쉽게 썼죠. 저는 의견이라고는 단한 줄밖에 쓴게 없어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훌륭한 미술학도가 되리라 믿어 추천합니다. 그랬어요. 합격했어요. 영어 선생님이 써준 추천서.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다양해야 이 대학에서 입학사정관 교수님들이 보실 때 팩트를 믿겠습니까? 의견을 믿겠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팩트가 충분히 차고 넘치면 믿지 말래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가능한 것이 수행평가가 다양한 것입니다.